어떤 것만 어렵지 않습니다. 저는 모두 다 어렵습니다. 나 ASMR인지 하라고 그러는데 나 무슨 조미료 이름인 줄 알았어. 뭘 하라는 건지 몰라가지고 갔는데 뭘 먹으라는데 떠들기만 하고 그걸 먹는 손을 뜯고 잔다는데 그러고 떠들고.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. 몰라서 틀리는 게 많고 그게 뭐가 어렵냐고 꼬집어 말씀 드릴 수가 없어요. 전부 다 어려워요. 제가 지금은요 머리가 거의 없어요. 뭐 어떨 때 눈도 잘리고 막 그럽니다. 그러니까 뭐 어려움은 뭐 익히 그냥 상상하신 건 다 어렵다고 제가 전해드릴게요. 네. 아, 그리고 뭐 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도 처음에 예능국이나 이런 데서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사 교양 어, 갑자기 겁이 나가지고 아, 거기서 이걸 어떻게 한대? 나 좀 불안합니다. 그냥 믿고 따라가고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결과론을 뭐 방송을 좀 보시면 알겠죠. 예. 아무튼 실수 특성입니다. 그것만 좀 양해해 주세요. 그 영상 편집도 혹시 생각 있으시냐고 여쭤보셨거든요. 기자님께서. 네? 영상 편집하는 거. 그건 못합니다. 그러니까 이홍렬 씨 편을 한번 보시면 알 텐데 이홍렬 씨가 저를 이제 구독자를 모으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만났는데 자기는 편집, 뭐 자막 다 본인이 한다고요. 그럼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. 이렇게 그날 촬영하는 날 이렇게 앞에 내고 저 사람들은 곧 다 떠난다고. 너 혼자 남을 거라고. 그러니까 너 열심히 배워야 된다고. 아, 그 말이 그냥 그게 쏙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 방송이 끝나도 전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, 그걸. 그 얘기가 아주 정말 가슴에 와서 닿더라고요. 저도 앞으로 열심히 편집도 제 손으로 해보도록 하고, 다른 또 그, 얼마 전에 방송을 했던 그, 강민경이라는 가수 있잖아요. 그 친구는 소리도 편집을 한답니다, 자기가. 뭐 이렇게 먹는 거 하다가 쩍 소리 같은 게 들어가고 그러면 그 안 좋으실까 봐 듣기에 그걸 자기가 다 편집을 한대요. 그래서, 야, 대단하다.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. 지금은 아무것도 모릅니다. 아, 정말 1인 방송 재밌어 하시는 게 느껴질 정도로 말씀해 주시는데